인천 송도점 홈플러스 지하 주차장에서 천장 일부가 무너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4년 전에도 같은 사고가 난 적이 있어서 소비자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강석 기자입니다. 홈플러스 인천 송도점 지하 주차장입니다. 천장에 큰 구멍이 났고 내부 구조물까지 드러났습니다. 어제 저녁 8시 20분쯤 이곳 지하 주차장 천장에서 시멘트 마감재 일부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홈플러스 측은 지하 주차장을 이틀째 폐쇄하고 보수 작업에 나섰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이나 차량 파손 등 피해는 없었습니다. 이 대형마트 지하 주차장 천장 일부가 떨어져 내린 건 지난 2019년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4년 전 사고 당시에는 주차 차량 한 대가 부서지기도 했습니다. 마트를 찾은 소비자들은 반복되는 사고에 불안감을 나타냅니다. 사건 사고가 계속 4년 주기로 나고 그러면 아무래도 차를 타고 여기 오게 되면 좀 많이 불안할 것 같습니다. 지자체는 홈플러스 송도점의 시공사가 건설한 다른 건축물에 대해서도 종합 안전 점검에 나설 계획입니다. TV조선 강석입니다.